아주 착하고 그리고 좋고, 그리고 좋고, 똑똑한 친구입니다. 똑똑한 친구입니다. 오케이. 누구든지 할수 있게 눈을 뜨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할수 있게 눈을 뜨겠습니다. 아, 누구든지, 누구든지 사이좋게 눈을 뜨겠습니다. 지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아주 잘합니다. 중국어. 중국어. 오, 아주 잘합니다. 오케이. 예술인의 피부가 에? 아주 잘해서 예술인의 피부. 잘안 들려요? 얼마? 얼마 후에? 와르나 꿀릿? 와르나. 아, 피부색? 피부색. 피부. 피부색이 아주 밝아서 학교에서 인기점 많습니다. 학교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얼굴이 예뻐서 더 가끔 부러워요. 얼굴이 가끔. 예뻐서, 예뻐서 가끔 가끔 부러워요. 부러워요. 부럽. 오케이. 다 했어요? 했어요. 오케이, 그래요.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저 사진 안에 여자 다음으로. 이름은 제슬린입니다. 저 사진 안에 여자 이름은 제슬린입니다. 뭐, 굳이 아내라고 안 해도 되고, 저 사진의 여자 이름은 제슬린입니다. 해도 돼요. 제슬린은 5년 동안 제 친구였습니다. 지금은 친구 아니에요? 마시. 마시. 5년 동안이면 슬라마 리마타운. 시작 리마타운, 슬라마 리마타운. 라마 타피스 마시. 쌈파이 스카랑냐? 그러면 5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제 친구였습니다. 뭐, 제 친구입니다 해도 돼요. 입니다. 그쵸, 마시야? 쌈파이 스카랑 마시. 그쵸? 5년 전부터 제 친구입니다. 제슬리는 아주 착하고 좋고 똑똑한 친구입니다. 오케이. 누구든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샤바뿐이잖아요, 그죠? 누구와도. 누구와도. 누구, 샤바와 등한 도, 주가. 누가 와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면 사이좋게 지냅니다. 하면 돼요. 그냥 지냅니다. 누구 와도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냥 모든 사람하고 해도 돼요. 모든 사람하고. 모든 사람하고, 여기서 어려운 말이 있으면 두루두루. 두루두루란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하고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냅니다. 두루두루란 말 알아요? 두루두루. 샤바뿐. 두루두루. 들어갔어요? 블룸. 두루두루, 두루, 그러면, 어떤 번뚝이에요, 번뚝. 까따 번뚝. 까따 시팟. 까따끄뜨랑한 바이 등한 스무어오랑.
바이 등한 번역어랑 이 두루두루. 응? 어, 예. 그래서 뭐 스무아를 해도 되고 인도네시아말로 슬루루 스무아 그쵸? 스무아오랑 디아 바이 바이 디아 바이 등한 스무아오랑 할때 한국말로 두루두루란 말을 써요.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두루두루란 말을 쓰면 굉장히 좋아요. 모든 사람하고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아주 잘합니다. 오케이. 피부색이 아주 밝아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피부색이 밝아서 뭐예요? 밝아서 쩌라 뜨랑 뿌띠? 어? 뿌띠 그쵸? 뿌띠니까 피부색이 아주 그냥 피부가 하면 돼요. 피부가 색이 필요 없고 피부가 아주 아주 하얗다. 오케이 밝아서 오케이 피부가 아주 밝아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가끔 부러워요. 얼굴이 예뻐요? 그래요? 오케이. 바우스 잘했어요 아주 바우스 스칼리 잘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두루두루. 알겠죠? 두루두루. 번뚝, 번뚝, 히둡 등한, 스모아오랑, 양 아다리 스키타르냐. 그쵸?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보면,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있어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 까따? 그렇죠. 그래서 까따 머니루. 그렇죠. 수아라단 번뚜. 그래서 한국말에는 이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를 잘 알면 한국어를 아까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아까 했던 것처럼 두루 두루. 두루두루는 모양이에요, 모양. 그죠?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모양. 번뚝 양, 버르후벙한 등한 바익. 버르후벙한 등한 오랑양 라인 등한 바익. 이런 것을 두루두루, 두루두루. 알겠죠? 그래서 이런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를 잘 알면 나중에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좀 또. 한번 읽어보세요. 뭘까요? 꾸벅꾸벅. 불음버르나. 그래요? 꾸벅꾸벅 하면 뭐냐면, 이니 번뚝, 머니루, 멍한뚝. 멍이로 꾸벅꾸벅 존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 할 때, 이렇게, 이런 말을 써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뱅글뱅글. 뒹굴, 뒹굴. 좀 어렵죠, 그죠? 뒹굴, 뒹굴. 뒹굴, 뒹굴은 뭐냐 하면, 버르 굴링, 굴링. 버르 굴링, 굴링. 아빠, 버르바링. 삼빌 버르바링, 버르 굴링굴링, 뒹굴뒹굴하다 그래요. 그 뒹굴뒹굴. 땀바 알라산. 그 침대에서 뒹굴뒹굴 거리다. 그런 말을 써요. 상가, 아빠 말라스야, 말라스. 이니, 아가 말라스. 아빠 봐서 인도네시아냐. 인도네시아 말 있어요?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그 다음에, 살금살금. 살금살금은 뭐냐면, 먼 득까띠, 이 끝바다,
한번 mendekati sesuatu dengan diam-diam. Atau secara rahasia, salgem-salgem. 그래서 고양이가 새한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양이가 새한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뭐라 그러면 될까요? 민야 엔딩 몬데카티 우롱 따라 렘프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고양이가 새한테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땀바 사달 사발 그죠? 알지 못하게 이런 말 이런 말 꾸벅꾸벅 뒹굴뒹굴 뭐어 꾸벅꾸벅 그러면 뭐뭐 뭐 맛들다가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았어요. 맛들다 뭉안뚝 그죠? 왁뚜 클라스 수업 시간에 졸았어. 뒹굴뒹굴 친구가 아뭐 동생이 침대 위에서 뒹굴뒹굴 거려요. 그래서 뒹굴뒹굴 거리다 그래요. 뒹굴뒹굴 거리다. 알았죠? 뒹굴뒹굴 거리다. 버르 굴링굴링 디 아따스 빠띠도록 살금살금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두근두근은 아다바사 인도네시아 두근두근은 있죠? 그렇죠 버르드바르드바르 두근두근 그죠? 그냥 반짝반짝 버릇이 나를 블링블링 그죠? 반짝반짝 그죠? 버릇이 나를 블링블링 영어 반짝반짝. 그 다음에 버럭클럭클럭 버럭클럭클립. 버럭클럭클립 그죠? 버럭클럭클립. 버럭클럭클립. 버럭클럭클립 반짝반짝하다. 지금 여기 반짝반짝하죠? 여기 반짝반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웃는 모습 번뜩 와자. 와자 묵까 깔깔 블룸따오 깔깔 깔깔 깔깔이 깔깔이 깔깔을 뭐라 그래야 되냐 이니 번뚝 떨었다와 뿌럼뿌안 북가나키라키 버릇 바학 바학 알아요? 버르 바학 바학. 버르 바학 바학. 알아요? 버르 바학 바학. 깔깔 웃다. 아이가 깔깔깔 웃었어요. 아이가 깔깔 웃었어요. 그렇죠? 안 왔냐? 떨었다와 버르 바학 바학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엉엉은 뭐야? 엉엉. 번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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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낭이스. 아이가 엉엉 울었어요. 울었어요. 지금 여기 아이가 막 엉엉 울고 있죠? 이게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 있어요? 엉엉? 냠벅 나랑 나랑 있어요. 무낭이스. 오케이, 무낭이스. 그래, 오케이. 그 다음에, 하하하하는 알죠? 하하는 보통 남자. 남자가 웃을 때 하하라 그러고, 여자가 웃을 때는 깔깔을 해요, 깔깔. 남자가 깔깔을 웃었다? 이상해요. 여자가 하하 웃었다? 그것도 이상해. 그래서 남자는 깔깔 말고, 깔깔 말고, 남자는
남자는 하하, 깔깔 그러면 이제 버릇다학다학인데 깔깔 말고 남자는 하하 그러잖아요. 하하하, 선생님이 하하하 하고 웃으셨어요. 그럼 여자는 호호호라 그래. 호, 호, 호. 호호호 하고 여자가 웃는 모습, 호호호. 남자가 웃는 모습, 하하하.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오랑뚜아, 오랑냥뚜아, 허허허. 할아버지, 할머니, 허허허 하고 할아버지께서 웃으셨어요. 이런 모습, 이런 저기가 있어요. 알겠죠? 굉장히 많아요, 한국말에는. 그 다음에 이제 먹을 때 여기 냠냠. 냠냠 뭐예요? 야미야미, 야미야미, 얌얌. 그죠? 먹는 모습, 등한 애낙. 얌얌, 얌얌 맛있게 먹었어요. 마틸다는 김치찌개를 얌얌 맛있게 먹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콜록콜록. 콜록콜록 뭘까요? 라도? 아, 밭둑. 바로 밭둑. 밭둑에 밭둑. 그래서 콜록콜록 기침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말에 뭐하고 비슷하냐? 꾸럭꾸럭? 있어요? 꾸럭꾸럭? 대사나 오호오호 응? 비아사냐 아빠 콜록콜록. 뛰다가다 우르구룩 우 메세지 아드 메시지 에버 잘안 들려. 상아 띠닥질렸어. 목소리가 잘안 들려.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어떡해요 메시지에서 메시지에다가 써보세요. 했어요. 우훅, 우훅. 그래요? 우훅, 우훅. 기침할 때, 대단. 밭둑, 우훅, 우훅. 그래요? 오케이. 한국은 콜록콜록.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에는 어떤 게또 있어요? 우후우후, 오케이. 슬라임 우후우후. 또 뭐가 있어요? 헬로 두근두근 디즈니 제디 드간. 그건 뭐예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이 드간이에요. 오, 비슷한데 아주. 그래요. 오마나 비슷하네. 드드간. 드드간. 두근두근. 그래요. 드드간. 두근두근. 오케이. 다음에 또뭐 다른 거.
그냥 이렇게 갈까? 에? 그냥 2개? 뭐 다른 거뭐 없어요? 써보세요 한번. 클랩클립, 클랩클립. 클랩클립은 아까 한거 같은데? 클랩클립. 아까 안 했나? 클랩클립. 반짝반짝. 반짝반짝. 클랩클립. 오케이. 그래요. 한국말에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슬라이니니. 뭐, 굉장히 많아요. 깡총깡총, 뭐, 반짝반짝, 뭐냐? 또 뭐, 아무튼 뭐, 초롱초롱,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말을 잘 나중에 하게 되면 이런 말들을 많이 쓸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응? 초롱초롱 번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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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블라블라블라블라. 알겠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머나 어느덧 3과가 끝났네. 그죠? 밥디가 수다슬르 사이야. 그래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럼 오늘 사과 들어가 봅시다. 외모보다 성격. 외모 뭐예요? 외모. 외모, 그리바디언. 그 부리바디야 뻥니아땅 그죠? 끝나 그 뻔한 빌런. 성격. 가디언. 까락떨. 이모보다 성격. 무슨 뜻일까요? lebih penting karakter daripada penampilan. 그렇죠. 그렇죠. 외모보다, 다리바다.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문법은 뭘 배울 거냐면, 뭐뭐 으라고, 뭐뭐 자고, 자, 좀 어려운데 한번 해봅시다. 자, 성격 한번 봅시다. 까락떨어. 자, 시팟.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성격. 활발하다. 활발하다. active. active. 다음. 으르다. 말아. 꼼꼼하다. professional 떨리티 꼼꼼하다. 고집이 세다. 바쁨. 뭐야? 고집이 세다. 아직 모르겠어. 그라스크 빨라. 고집이 세다. 알겠죠? 다음. 명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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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빈 버블리. 명랑하다. 버블리. 리앙. 알아요, 리앙? 리앙. 쯔리야. 그쵸, 그래서 명랑하다. 부지런하다. 뭐 라진? 그쵸, 부지런하다. 다음. 별랑대다. 산바이 씨라. 산발? 내가 잠깐 들어. 산바이 씨라. 아니에요. 뭘까? 덜렁대다. 버르 그락그락이 덜렁대다도 될수 있는데, 그러니까 버르 그락그락 땀바 그 사다랑
그러니까는 뭐냐, 버르그머린징? 맞아요? 버르그머린징? 사필로피 맞냐 그라 아, 버르그락그락. 덜렁대다. 그래요. 덜렁대다, 버르그락그락. 너무 덜렁덜렁대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려요. 쓰링. 루빠. 아, 루빠 범바와 바랑바랑냐 까르나 또르랄로 덜렁대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성격이 급하다. 사바람 끼다. 그 사바란. 성격이 뭐예요, 성격이? 급하다. 원래 급하다가 뭐예요? 급하다. 급하다의 쯔팟. 부루부루. 부루부루. 그러니까는 부루부루. 디아수까? 부루부루. 성격이 급하다. 쯔팟. 빨리빨리빨리. 할 때, 부르부르. 그런 말도 있어요. 그가 봐. 있어요. 그가 봐. 그가 봐가 성격이 급하다고 쓸수 있어요? 괜찮아요? 비사야. 그가 봐. 그가 봐. 그가 봐가 어느 날, 어디 말인지 모르겠네. 자화 말인가? 인도네시아어. 그가 봐. 아무튼 숫가 부르부르. 따삐? 뭐라고요? 자랑 뒷바꿔. 그쵸? 선생님도 아무튼 잘 모르는 말인데 아무튼 숫가 부르부르. 성격이 급하다. 그 다음 솔직하다. 뭐예요? 주주로 솔직하다. 그 다음에 얌전하다. 말루 디암. 얌전하다. 알겠죠? 다음. 겁이 많다. 겁 뭐예요? 겁. 나꽃? 따꽃. 그러니까 겁이 많다. 모감? 스링 따꽃, 반약 따꽃. 겁이 많다. 알겠죠? 반약 그 따꽃단, 디아뿌냐 반약 그 따꽃단, 아빠 무슨 말이에요? 나꽃 반약꽃. 그쵸? 그 다음에. 잔소리하다. 잔소리. 잔소리 뭐예요? 룸럼. 블룸따오, 뭉오벨, 뭉오벨의 잔소리하다. 뭉오벨, 뭉오벨. 뭉오벨. 뭉오째? 뭉오제. 뭉오째. 잔소리하다. 알겠죠? 뭉오벨, 뭉오째. 뭉오벨은 혼내다라는 말이 더 많죠, 그죠? 혼내다. 혼내다. 잔소리하다, 뭉오째.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무슨 뜻이에요? 엄마 따로 많이 망하고 그렇죠. 다음. 예심이 많다. 스팟바함 숫가 빠함 엄마 이해심. 이해심이 뭐래요? 이해심. 예 바함 빠함. 자, 심이 뭐예요? 심. 심은 마음이요, 마음. 하띠, 하띠. 이해, 이 그저 이해심 그런 뻥으로 띠안.
뜨강라사. 뜬강, 뜬강라사. 알겠죠? 이해심이 많다. 뜨강, 아, 뜨랑, 뜨랑 하띠? 뜨랑 하띠. 이해심이 많다. 알겠죠? 자,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자, 활발하다. 발발하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꼼꼼하다. 꼼꼼하다.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명랑하다. 명랑하다.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덜렁대다. 덜렁대다. 성격이 급하다. 성격이 급하다. 솔직하다. 솔직하다. 얌전하다. 얌전하다. 겁이 많다. 겁이 많다. 잔소리하다. 잔소리하다. 이해심이 많다. 예심이 많다. 오케이. 자, 마틸다 성격은 어때요? 여기에 보면. 어디가 마틸다 성격하고 비슷해요? 맨 처음에 여기에서. 활발하다, 게으르다, 꼼꼼하다, 고집이 세다. 게으르고 게으르다. 꼼꼼. 게을러요. 어머나, 그래요. 그 다음, 그렇게 활발하지 않네요. 진짜 버기도 아프. 그래요. 어디다 버기 또 액티브. 그래요. 오케이.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명랑하다, 부지런하다, 덜렁대다, 성격이 급하다. 덜렁대다. 덜렁대다. 어머나. 스링 루빠. 그래요. 명랑해요? 안 명랑해요? 응가리앙. 별로. 그냥 친구한테. 친구랑, 친구한테는 아주 밝고 명랑한데, 다른 사람한테는 잘 그렇게 못해요. 그래요. 다음, 여기서는. 솔직하다, 얌전하다, 겁이 많다, 잔소리하다, 이해심이 많다. 얌전하다. 얌전하다. 그쵸? 오케이, 마틸다 얌전해요. 그죠? 겁은 많아요? 무서운 거 싫어요? 싫어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해심이 많아요? 어때요? 이해심이 네. 많아요? 적어요? 이해심이 많아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마틸다의 성격은 좀 내성적이다. 내성적.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성적이다. 아각 번디암. 그죠? 아각 번디암. 그죠? 친한 친구들이랑 이랑 해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랑은 아주 밝게 명랑하게, 그죠? 잘 지내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좀 별로 이야기도 안 하죠, 그죠? 그죠? 내성적이다. 인트로버트, 영어로 인트로버트. 인도네시아 말로 인트로버럴? 비슷해요, 그죠? 반디안. 알겠죠?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자, 얌전하다, 솔직하다, 활발하다, 겁이 많다. 다 했죠, 아까 위에서. 나의 성격. 아까 뭐라 그랬죠?
아틀다의 성격. 마틸다. 자, 마틸다. 얌전하다. 그죠? 얌전해요. 그 다음에. 덜렁대다. 버르그라. 그라. 다음에. 다음에 그 게으르다 예심이, 어? 뭐라고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오케이. 다음. 예심이 많다. 예심이 그죠? 많다 예심이 많다. 자, 아버지. 아빠. 아빠 성격은 어때요? 고구리래가 고집이 고구리래가 세다. 그래요. 고집이 세다. 그리고. 그리고 잠깐만요. 오케이. 그리고 고집이 세다. 그리고.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어머나, 그래요. 성격이 급하다. 아버지는 이해심이 많아요? 아빠는 이해심이 많아요? 아니에요. 아니. 어머나, 어떡하냐. 그래요. 오케이. 다음, 엄마. 엄마는 성격이 어때요? 엄마는 꼼꼼하다. 그래, 엄마 꼼꼼해요. 꼼꼼하다. 그리고. 그리고 아주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그래요. 엄마 부지런하셔요. 네. 엄마는 몇 시에 일어나세요? 6시? 6시에.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하고, 그죠? 네.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시고, 그리고 회사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또 저녁하고, 그죠? 하자, 포커스터리 회사? 회사에서, 일 있는 것도 집에서도 하고, 그쵸? 엄마는 부지런하시고. 그 다음에 마틸다 동생? 오빠. 오빠. 그리고 오빠 있구나. 오빠, 남자 오빠. 아, 네. 오빠니까 남자지, 참. 미쳤다. 오빠니까 남자죠, 그죠? 자, 오빠는 성격이 어때요? 오빠 성격이 활발하다. 오빠는 활발해요. 액티브. 그래요. 그리고. 그리고 성격이 급하다. 오빠도 성격이 급해요. 네. 그래요. 그럼 마틸다는 엄마를 닮았어요? 아빠를 닮았어요? 엄마? 마틸다는 엄마 닮았어요? 근데 저는 일어나지 않아요. 부지런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아직 어리니까. 그죠? 아직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점점 더 나이를 먹으면 부지런해질 거예요. 오빠는 누구로 닮았어요? 오빠? 아빠? 아빠도 성격이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아빠도 성격이 조용한 편이죠?
그죠? 그 오빠는 누구로 닮았을까? 아빠랑 비슷해요? 엄마랑 비슷해요? 아빠? 아빠랑, 오빠랑 아빠랑 비슷해요? 그래요? 오케이. 그럼 마틸다는 어떤 성격을 갖고 싶어요? 나중에. 저는 부지런하고, 부지런한 성격. 그리고 무고하고 명랑하다. 아, 명랑한, 그쵸. 명랑한 성격을 갖고 싶어요. 나중에 남자친구 만나면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남자친구. 뭐, 명랑하다, 이해심이 많다, 뭐, 활발하다, 고집이 세다, 뭐 어떤 거? 구머리스. 뭐라고요? 머리. 머리스? 뭐라고 잘안 들려, 잘. 메시지에서. 아, 휴머리스. 휴머리스, 유머리스, 휴머리스. 유머가 많은 남자. 유머가. 아, 유머가 많은 사람. 또는 뭐 재미있는 사람. 재밌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남자가 재밌으려면 말이 많아야 되겠네요. 그쵸? 말 많은 사람. 하긴 마틸다도 말이 별로 없으니까 남자는 말이 많으면 재밌겠다, 그죠? 좋겠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남자? 재미있는 뭐 사람? 잘생겼다. 잘생긴 사람. 오케이. 그쵸? 잘생긴 거 중요해요.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좋죠, 그죠? 그 남자나 여자나 잘생겨야 돼. 남자도 잘생기고, 여자도 예뻐야 돼요. 그럼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네. 한국 남자 어때요? 한국 남자 재밌는 사람 많고, 잘생긴 사람 많고. 응? 뭐라고요? 안 해요? 한국 남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 한국 남자는 잘생긴 사람 많아요. 피부가 마틸다보다 더 하얘, 더 밝아요. 한국 남자들 피부가 마틸다보다 더 밝아요. 알겠죠? 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뿌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오케이.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자, 그러면, 자, 오늘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 이 단어들 꼭 외우세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마틸다가 직접 써보세요. 써보세요. 써서 밴드에 올려주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보고, 또, 선생님이 볼수 있도록 밴드에다 올려주세요. 알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마틸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마틸다. 안녕히 계세요. 네.